요즘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메뉴 주문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출입 명부 작성인데요. 날짜, 방문 시간, 거주지,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확진 환자 동선 파악과 방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입 명부에 이름을 적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출입자 명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명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등 사생활 침해 사례가 여러 번 제보됐었죠. 제 전화번호가 적히니까 조금 불안한 감은 있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해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거 보고 조금 많이 불안하기는 하고 있어요. 이번 달 중으로 출입 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 번호를 적게 됩니다. 개인 안심 번호란 1, 2, 가, 3, 4, 나, 5, 6, 다, 7, 8, 나처럼 숫자 4개와 한글 2자로 구성된 번호입니다. 개인 고유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차량 번호판 같은 거죠.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인증기관에 접속해서 QR코드 체크인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요.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안심번호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발급받고 나서 당분간은 번호를 외워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안심번호라는 이름처럼 전화번호를 적는 것보다는 안심일 것 같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피해본 업종들 참 많죠. 올겨울 패션 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의 패션 부분 매출 전년보다 10에서 20%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명품 브랜드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출 1년 전보다 오히려 20에서 30% 늘었는데요. 명품 업계는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하고 있지만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해요.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늘어나는 밸런 효과로 풀이 되는데요. 실제로 샤넬 가격 인상설이 돌 때마다 물건을 미리 사기 위해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백화점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억눌렀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 보복 소비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뭐 외식, 여행, 외출 마음대로 다 못하고 집콕만 해야만 했잖아요. 집콕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고가의 물품을 소비하면서 일종의 보상감을 얻는다는 거죠. 주요 명품이 잘 팔리니까 주가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루이비통, 티파니 등이 속한 LVMH의 주가는 작년 11월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따르띠에, 몽블랑 등 리치몬트 주가도 같은 기간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라고 하는데 초고가 상품만 잘 팔리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여러분, 오늘 좀 춥지 않았어요? 진짜 날씨를 요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요. 안녕!